적도 기름을 적도 피고 배치가 김기를 적합니다. 자 여기는 정각이 맞나요? 이래요? 네, 모양으로 자 넣고 이렇게 되어있죠. 그러면 절반이 맞죠? 네. 근데 그럼 4분의 1이 맞죠? 네. 그러면 마이너스를 왼쪽 회전을 줄 거야. 예를 들어서 11시를 주고 맞춰봐요. 여기를 변하면 맞춰봐. 자 그럼 어떻게 몇 칸 갔어? 이렇게 보는 거예요. 두 칸. 두 칸 갔죠? 그럼 여기서 맞을 수 있나? 안 맞죠? 맞을 수가 없죠. 네. 10개 먼저도 못 맞네요. 그죠. 그럼 11시 가지고 안 되네? 그럼 9시 줄 거야. 축을 쳐봐요, 다시. 다시 얇게, 9시. 그리고 힘들죠? 네. 그러면 이 공은 없는 공 아니면 정말 얇아야 되는 거예요. 왜 초이스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, 우리가. 그래서 다시 하단 줬잖아요. 그죠? 하단 주고 공을 막고 이제 하단 줘. 9시가 아니라 거꾸로 8시나 네, 그리고 또 얇아야 돼요. 두꺼워. 안 돼요. 더 얇아야 돼요. 회전 없어요. 왜? 그렇지. 이제 대신 봐봐요. 그죠? 일체로 내려오네요. 그래서 왜 공을 가질 때 기울기를 보냐면 배치별로 답이 있잖아. 그럼 자 공이 이렇게 있어. 그러면 마이너스 줬을 때 저기 갔네. 그럼 마이너스 안 주고 4분의 1 치면 맞지 않을까요? 12시로? 12시. 어 12시로 4분의 1 얇게 쳐봐요. 그죠? 오. 어떻게든 맞죠 얘는? 네.